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해가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샬롬. 자,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드디어 열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 예배 아홉 번째, 오늘이 열 번째인데요. 열 가지 교회 기초 다지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뭐가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파란 글씨 시작. 성경, 하나님, 예수, 성령님, 구원, 기도, 예배, 교회.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주제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고 또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주제들을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무의 뿌리와 줄기 그리고 가지까지 살펴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뿌리, 가지, 줄기 다 봤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열매. 그렇습니다. 바로 나무의 열매죠. 아무리 나무의 뿌리가 잘 내리고 줄기와 가지가 튼튼해 보인다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문제가 있는 나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교리를 잘 알고 잘 배웠다 해도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자가 아닌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을 새겨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그게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수천 명이 모였던 그 유럽의 큰 교회당, 프랑스에 가면요 교회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부 프랑스에 있는 거기를 갔었는데 정말 큽니다. 크고 웅장하고 저도 우리 호두교회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관광객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 그 넓은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노인 수십 명만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건물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건물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건물이 좋으니까 일단 술집이 됩니다. 술집이 되고 또 어떤 교회는 이슬람 사원이 됩니다. 이슬람이 교회를 사서 이슬람 모스크로 만드는 거예요. 자,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트라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마르틴 루트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르침이 지금도 독일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솔직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우리 모습과 그 독일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유럽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해서 쉽게 정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삶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한다면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다 더 못한 거죠. 교회를 나가면서 오히려 교회를 욕듣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도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권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 전부를 드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번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헌신이죠, 헌신. 세신이 아니고 헌신. 할렐루야.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의 의미가.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불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이 하나님 앞에서 불을 다 태워드리는 이 제물처럼 이 제사, 이 번제라는 제사처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드려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에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이 오늘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언제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바울은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써서 그 이유가 이 본문 앞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앞에까지 말한 내용,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읽으려면 오늘 12시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구원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해서 받았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듬어 안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였으니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마구잡이로 막 읽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뛰어넘어 버리고 12장부터 읽으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순서는 항상 이런 식이죠. 왜?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구원을 먼저 말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셔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거 보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구원 받고 싶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변치 않는 순서입니다. 언제나 구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오늘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신자가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공로를 쌓으려고 하나님한테 점수 따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하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을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에 담긴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넘치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돈이나 우리가 드리는 노력이 아니에요. 뭘 드려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너희 몸을.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제사 드릴 때 소나 양 이런 짐승이나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오면서 소 한 마리 끌고 양 끌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염소 끌고 오신 분 있어요? 문어 들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같이 요즘은 그런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제사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그런데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몸은 단지 눈에 보이는 우리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전부를 말합니다. 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예배당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밭에서, 바다에서, 배 위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죠?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 거기서 단지 문어 잡고 통발 올리고 고기 잡고 옥수수 고추 따고 이런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일터가 바로 그 일터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좋아할 것도 없고 크게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많이 못 잡으면 못 잡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아멘. 이 말씀은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인 눈치 보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라. 무슨 일이든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종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받으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모두가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주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일을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살았던 프랑스 사람 중에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도사예요. 수도사. 수도사인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았던 이 로렌스 형제가
평생 수도원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평생 수도원에서 뭘 했냐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부엌대기였어요. 부엌대기. 부엌이를 설거지하고 그릇 닦고 많은 시간을 다른 수도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보다 설거지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음식을 만들 때나 설거지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남이 보면 하찮은 일이죠. 그러나 로렌스 형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실이나 예배당에 가서 따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부엌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까요? 물론 예배하는 것은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만 가지고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또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일주일 내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서 그 일이 그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참으로 원하는 신자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인 예배, 즉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 사탄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 그리고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같은 모습이 되다, 동화되다, 순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것. 저 사람들이 나한테 화를 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화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 참으라는 것. 길이 참으라.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익어버리시고. 너무 쉬운 걸 물어봤나?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개구리탕이 되어버리잖아. 놀라서 금방 뛰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구리를 아무런 저항 없이 개구리가 안 놀래키게 해가지고 개구리를 뜨거운 물로 삶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통에 차가운 물을 넣고 거기에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물통을 불로 서서히 꺼내요. 그러면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이 뜨거워지는지 빨리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물이 따뜻해지니까 편안하게 사우나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방식에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개구리가 천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방식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죽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저 사람보다 내가 부자로 살아야 돼. 내 자식이 저 자식보다는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서 저 사람을 내가 짓누르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인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쌀이 맨날 남아 돌아서 저 쌀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러고 사는 우리나라인데, 아프리카에 가면 1초에 4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세상에는 음식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넘쳐서 버리고 한쪽에서는 없어서 죽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탄 권세가 다스리는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삼켜서 죽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권세. 그러나 생활 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받지 않으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비롯되었다?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인간뿐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다 망가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 죄의 해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십자가만이 맺게 해준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사실로부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것. 십자가와 거기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 바로 그렇게 새로워진 마음으로부터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시작되는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된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로 변화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 위에서, 배추밭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바쳐지는 그런 헌신된 제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특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